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영등포가 아니라 왕십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때 친구랑 이제 여기서 약속이 있는데요, 같이 곱창도 먹고 또 다른 곳들 한번 가보면서 이쪽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면서 제가 이제 6번 출구를 향해서 나왔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6-1번 출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역사를 관통해서 반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출구는 저쪽에 있고요. 그쵸? 6번 출구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아무 골목이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안 나오도록 좀 멀리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먹자골목처럼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왼쪽에는 오늘 와인 한 잔 있고요. 네. 아직 조금 이른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지 유동 인구는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많지는 않고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 같습니다. 예, 좀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재미난 맥주집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름이 이제 오투 휴게소입니다. 예, 산소 휴게소죠. 예, 한양대 앞에 있는 오투 휴게소입니다. 점프시 옛날에 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쪽 골목 또는 한두 블럭 정도 옆에서만 놀았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이제 왕십리 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 안쪽 골목들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일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 뒤에는 이제 그런 고층 아파트가 있네요. 이쪽은 조금 더 그런 통행 인구가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횟집도 있네요. 아까 회사 동료한테 추천받은 곱창집이 여기 눈에 보이네요. 황소곱창입니다. 여기 지금 와보니까 밖에 노상을 깐 게 제 마음에 너무 듭니다. 제가 잠깐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일단 대학교 근처라 그런지 조금 더 그런 낮은 성인 연령대의 인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쾌활하고 좀 더 밝고 좀 더 활기찬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다른 동네보다. 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쪽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빈 가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또 꽉 찬 데 또 꽉 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맛있거나 아니면 좀 분위기 좋은 데는 이 시간에도 벌써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횟집 한 개, 그리고 고깃집 몇 개는 꽉 차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좀 한산하네요. 예. 여기는 조금 한산한 편입니다. 또 한번 이쪽으로 돌아서 크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이제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3차선 도로죠. 그 앞에 동문회관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쪽 건너편으로 쭈루룩 이제 학교 캠퍼스 부지인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입니다. 여기는 SOET라는 그런 가게 앞인데요. 약간 흘러나오는 음악으로는 약간 클럽 힙합 같은데요. 일단 메뉴를 파는 것 같아요. SOET, 여기 이제 메뉴가 에그 인 헬, 이런 종류, 삼겹살 플레이트도 있고요.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멈췄어요. 힙합 음악. 우. 예, 갑자기 들어가서 숨쉬고 싶은 그런 예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친구 두 명 보기로 했는데요, 이제 친구들도 도착했다고 해서 6번 출구로 친구들을 만나러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로 쭉 가면 6번 출구입니다. 곱창집에 왔고요. 이게 뭐 찍는다는 생각 아예 잊어버린 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킨 거 하나 찍습니다. 예, 여기 곱창 두 개, 소곱창 두 개, 대창 하나 시켰고요. 여기 떡이 맛있습니다. 떡이 되게 바삭바삭하니 따끈따끈하니 맛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식빵인데 곱창에 기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이제 기름 닦는 용인데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먹어보려고 달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 곱창 요리 많이 됐습니다. 네, 진짜 맛있겠죠? 네, 한잔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모였고요. 세 명이서 짠 하겠습니다. 한 잔 슉. 네, 친구들은 두 명이 담배 피러 갔다 왔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먹어서 이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이제 이 식빵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거는 정말 기름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엄청 느끼했어요. 하지만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소화가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딱 적당히 묻혀가지고 얼른 빼놨어요.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오면은 다 같이 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 혼자 짠하고 이 식빵 안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좋다. 저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짠, 반갑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였는데 친구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모씨, 강모씨가 있는데 김모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양대 앞에 왕십리에 먹사골목에서 만났는데요. 만났는데요. 아, 예. 만났는데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한 친구는 서강대에 있었던 친구고 한 친구는 건대에 있었던 친구고 저는 한양대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한양대에 있는 목자공룡에 와줬어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지금 너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이제 말빨이 있는 강모씨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결혼 1년차 새내기 유부남인데요. 제 친구 A씨도 저와 같은 유부남이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친구의 응원을 받아서 저희 한 잔 한번 하겠습니다. 야, 여기 김모 씨는 이제 약간 민망해서 먼저 먹은 티가 나죠?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짜자잔. 저희 이제 여기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요게 청춘이 어느 회사 거죠? 아, 무학이죠? 무학에서 오셔가지고 프로모 해주셨고, 한 병 시키면 요거 두 개 준다고 해가지고 두 개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하나 더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영업비용 대비 남지 않아서 그랬는지 더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하나만 더 주세요. 저희 세 명이어서 하나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안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업비용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여기 가게 사장님이 이거 자기 거 드시라고 해서 이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더 받았거든요. 친구한테 가 있는데 이게 총 세 개 받았습니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요런 것들 먹고서 내일 숙취 없이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소주를 세 명이서 여섯 병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취했어요. 왜냐면은 천천히 즐기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창 먹은 다음에 볶음밥도 싹 다 비웠고요.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요것만 먹고서 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거의 끝났고요. 이따 가는 길에 좀 더 찍을 거 있으면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잘 먹고 나왔고요. 저희가 먹은 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던 데는 네, 곱창 이야기입니다. 네, 이쪽은 사실 체인점이죠. 그래서 대부분 번화가에서 많이 보이고요. 네, 오늘 맛있고 즐겁게 잘 먹었습니다. 예, 만약에 한양대 근처에 와가지고 곱창집을 찾는 일이 생기시냐면 여기 곱창 이야기 한번 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맥주 한 잔 더 하러 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둘이서 맥주 한 잔 하는 모습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네. 다른 하나 친구를 기다릴 수 없었던 이유는 생맥주는 나오자마자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 상태로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온 친구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셋이 짠! 우!